자, 123페이지입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일단, 저당권의 침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끝. 그 다음에, 기한의 상실인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켰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좀 적어 볼게요. 자, 채무자의 귀책사유, 고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되면 채무자는 뭐 하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물권저청구권에 가지고 반환청구권은 없죠.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여기도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반환청구권만 없을지 방해 배제청구권이 있으니까 이번에 가지고 공장 저당권의 경우에 제자리에 그 물건 갖다 놔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저당물 보충청구권이죠. 담보물 보충청구권이 나오죠. 1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사유로죠.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죄송합니다. 여기다 할게요.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사유 고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침해를 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적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즉시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충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충이 된다면 못 기다릴 이유 없잖아요.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뭐 하지 못해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거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뒀는데 병이 지나가다가 방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탔어요. 그러면 저당권자인 을이 담보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이유로 갑에게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요 건물이 멸실됐다,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죠.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가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따라서 병이 방한 것은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담보물 보충도 보호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시험에서 잘 나왔던 것은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 손해배상도 그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다는 거잘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공인중개시험 아직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요 전제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잘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주의가 그런 내용이에요. 주의가. 그다음 11번 저당권의 처분이 나와 있죠. 뭐 그냥 뭐예요? 부정성 수반성이 있다. 끝. 그다음 우측에 저당권의 소멸해 가지고 1번 저당권의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된다. 13번에서 뭐가 나오죠? 공동저당권이 나오죠. 공동저당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뭐죠? 유일한 계산 문제고
우리 교재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한 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시배당을 할 것인지 또는 동시배당을 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만약에 돈이 물건이 남으면 과잉 경매 금지 원칙이 설계되어 있거든요. 뭐 교재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시험 문제 잘 들어 안 내요. 그러니까 과잉 경매 금지 원칙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일시 배당할 것인지 동시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일시 배당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원칙이니까 뭐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재 없던데 중요한 겁니다.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죠.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그래도 돈이 모자르면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죠? 아이고, 아이고. 동시배당이죠? 그죠? 아이고, 동시배당. 동시배당. 왜요? 이 앞에서 봐요? 자, 보죠.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 B부동산에다 공동저당을 설정했어요. 물론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일시에 배당할 것인지 누구 마음이죠? 을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A가 1억이고 B가 2억인데 동시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1억 대 2억의 비율이죠. 비례실 계산 방식은 더해서 밑에 깐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A에서는 3분의 2, 1억 5천, 5천만을 갖고요. B에서는 3분의 2, 2억을 가져가게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A와 B가 모두 채무자 소유물이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B부동산인 물상보증인 K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니까 A에서 1억 원을 다 가져가고요. 우리 받아야 될 돈은 얼마죠? 1억 5천. 얼마가 부족합니까? 5천만 원. 그래서 부족액 B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다. 그럼 뭐죠? 동시배당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공동근저당입니다. 아닙니다. 20배당이었구나.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20배당이에요. 자, 20배당을 하게 되면 첫째, 전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을 다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동근저당입니다. 만약 이것이 공동저당권이 아니라 공동근저당인 경우에는 이시배당을 해서 전액을 배당받으면요. 채권, 채고액이 감액된다. 이렇게 좀 기억할까요? 감액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채권 채고액을 1억 5천이라고 정하고 뭘 설정했냐면
공동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다시 할게요. 자,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 근저당을 설정했고요. 요 A의 채권 최고액이 1억, B의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A만 경매가 돼가지고 전액을 받겠죠? 전액을 다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으로 감액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시 배당을 해서 전액 배당 받으면 공동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그 금액만큼 뭐죠? 감액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비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을이 채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되면 A에서 채권 최고의 1억, B에서 채권 최고의 1억이라면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얼마예요? 1억을 받는다는 의미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들려준 돈이 2억이라면 채권 최고를 각각 얼마를 해놔야 돼요? 2억이라고 해놔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근저당이 이시 배당을 하면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뭐가 돼요? 감액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부 전액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여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을 설정했는데 A가 1억이고요, B가 2억짜리였어요. 근데 A의 1순위 갑이 있고 2순위가 병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갑이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A에서 3분의 1 5천만을 받게 되니까 병은 1억에서 A 을이 5천만 원 받아갔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5천만 원이 남았겠죠. 5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1억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면 병이 받을 돈이 얼마가 되는 거죠? 빵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시배당을 해서 전액 배당을 받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예요? 대행사하기 때문에 이 병은 이 비부동산에 대한 을의 권리를 뭐죠? 대행사해가지고 비에서 못 받은 돈 5천만 원을 받게 된다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대의 목적물이 무상 보증인 소유라면 이때는 대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만약에 비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무상보증인 정의 소유라면 이때 병은 비부동산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위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끝이에요. 교재도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기억할 이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문제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연습은 해야 되지만 항상 계산 문제 풀 때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난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못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수학할 때 뭐부터 외 공식부터 외우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문제는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제 어디로 꼬냐면 127페이지죠. 근저당이죠. 일단 개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고요. 1번 근저당권의 특질에서 1번 계속적 거래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동안이라면 중간에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근저당권은 현재 채권이 아니라 미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성립해서 넘겨보시면 설정계약과 등기를 하면 되는데 등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돼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등기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존속기간 결산기 등기될 필요가 없고요. 재밌는 거는 이자가 등기 능력 없는 거 공시법신에 배우셨어요? 그러니까는 근저당권은 이자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아예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가끔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등기 능력이라는 걸 공시법신에 배우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예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등기 능력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신청서에 없는 것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 능력이 없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이자를 신청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자는 뭐죠? 아예 기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자는 무조건 뭐예요? 보호를 받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실행비용은 아 실행비용이라 지연배상금은 굳이 몇 년분에 하나잖아요. 1년분에 하나지 않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아까 왜 1년분에 안 했습니까? 너무나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니까 금액이 커지지를 않기 때문에 1년분에 하나지 않고요. 이번 해가지고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행비용이 경매비용이죠. 외근도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경매비용은 법원이 받는 돈이래서 그래요. 법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뭐죠? 법원이 받을 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을 채권 체계에 포함시키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뭐예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비용은 실행비용은 따로 계산하지 최고액에 포함시키지는 않고요. 박스로 나와 있는 건 뭔가요? 채무자가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되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때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의미가 없고 4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죠. 1번과 2번은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우측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박스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시키는 박스죠.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도 무조건 소멸돼야 돼요. 지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에게 확정 시기를 최소한 뭐 하는 거죠? 늦춰주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언제입니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가 되는 거죠. 4번, 5번 의미가 없는데 4번에서 5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되고 요 시점에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요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요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이자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1억 채권 채무액이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 채권 측이 아니라, 채권액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1억이 중간에 한번 늘어나가지고 1억 2천이 됐어요. 요런 상태에서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9에 3천만 원이 더 발생했더라도 9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아요? 담보되지 않아요. 다만, 요 사이에 1억 2천 채권에 대한 뭐는요? 이자 채권은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담보가 됩니다.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확정 후에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더 이상 뭐 되지 않습니까?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전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이죠.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내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이전. 이거 뭐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과 함께 이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끝입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도 의미 없어요. 우리는 채권법 총론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에 대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132페이지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계약 총칙이 나오죠. 계약법이 나오죠. 자, 132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내지는 않습니다. 또 최근에 출제한 바는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지만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강사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다 중요하다 그러면 편해. 그죠? 다 나와요. 그러면 뭐 나중에 안 나오더라도 뭐라 안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안 나옵니다 했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XX 같은 놈 나가 뒤져라 막. 제가 한 번은 진짜로 문자도 받아봤어요. 한번 안 나오는데 나왔거든요. 상인관계 쪽에서. 그랬더니 문자 왔더라고요. 나가 뒤져라 미친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작심 뭐 제안해가지고. 충격이었어. 진짜로 그 충격이었어요. 근데 강사의 가장 주된 임무는 공부하는 양을 줄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잘 설명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주된 이유는 업무는 공부하는 양을 줄여드리는 거고 자꾸 강사가 공부하는 양을 뭐예요? 늘려주면 그거는 유능한 강사는 아니에요.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도 자꾸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양을 줄여주는 교재가 좋은 거지 뭐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책이 이때만 하고 적중률 100%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교재 이만해. 어느 출판사 있어요. 적중률 100%.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요따만한 교재 적중률 80%.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 하면 와, 그래. 뭐, 이게 아주 100% 뭐예요? 전화번호인가? 이게 진짜. 아무튼 약관을 정리하는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약관이라는 건 뭐냐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특색은 있고요.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에서 약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지문이 나오면 다수를 상대하는지 미리 작성한 것인지 요거예요. 과거에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골프장 운영 회칙이 나왔어요. 약관일까요? 아닐까요? 골프장 운영 회칙.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골프장 운영 회칙은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죠? 회원 받기 전에 미리 만드는 거죠. 그잖아요. 따라서 약관인 거예요. 뭐 명칭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회칙이든 규칙이든 뭐 방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약관. 그게 한번 시험에 약관이다. 지문은 뭐예요? 약관이 아니다. 그래서 X. 그게 답인 거예요. 그죠?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뭐죠? 계약이에요. 따라서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승낙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그지 같은 약관이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가끔 동의 안 함을 막 클릭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동의 안 함 딱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싹 씌워져 버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막 다시 쳐야 돼. 칠 때 어떻게 해요? 막 영어, 한글 막 뒤바뀌어서 막 또 치고 또 치면서 막 입에서 막 10원짜리 막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것을 동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라면, 왜 거지 같은 놈들이 그거를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라고 하느냐. 약관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아,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약관은 자치법규다. X예요. 왜 갑자기 약관이 법규냐는 게 나오죠? 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속력이 있죠. 그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게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법규는 동의하지 않아도 승낙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가요? 구속력이 있는데 약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자치법규다 이런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은 그렇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래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FM인데 일일이 승낙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 또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쪽에 뭐죠? 완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원래는 뭐라고? 승낙입니다. 동의입니다. 합의입니다. 다만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이것도 승낙과 마찬가지로 뭐가요?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째 정형적 거래라고 할까요? 정형적 대량적 거래. 뭐 도시 가스를 공급받는다, 수도를 공급받는다, 시내버스를 탑승한다, 전철을 탑승한다 같은 전형적 대량적 거래는 명시설명 의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면제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미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죠.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약관입니다. 약관이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하는 약관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된다. 이건 또 뭘 말씀하시면 있지 않으시냐면 학원이에요, 학원. 여러분 학원 등록하시면서 우리 원장님이 약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학원은 약관이 없을까요? 있을 거죠, 그죠? 근데 그 학원은 어떤 약관이냐면 학원에서 만든 약관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약관이 있어요. 이런 약관은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약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더라도 설명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약관의 효력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내용을 해석해 봐야 되는데 첫째, 시인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두 번째,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항상 뭘 조심하시면 돼요? 하셔야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 차별.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준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 다른 말로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죠. 또 약관은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계약서는 계약 쌍방이 함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약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쌍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약관은 미리 만드는 것이니까 혼자 만드는 것이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누가요? 작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소비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약관 조항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요. 또 약관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죠. 근데 인쇄되어 있더라도 볼펜으로 당구장 표시하고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을 했다면 오히려 인쇄된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마지막 약관은 뭐가 있냐면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면책조항은 뭐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축소 해석의 원칙인 거죠. 우리 교재 우측 상단에 좀 내용이 나는 너무 줄이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 다수를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 약관은 사업자 혼자 미리 작성한다.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익하게 해석한다.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 인쇄된 약관과 달리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개별 약정이 있다면 약관 조항보다 우선하게 되고요. 또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약관의 해석 결과 불공정해요.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일부 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의 경우에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의 규정은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보험 약관 중에서 한 조항이 무효예요. 근데 그 조항 때문에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 유리한 것도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소비자 보호에 충분치 않다는 거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관은 일부분이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측에 약관의 규제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 보시기 바라고 특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동법 제6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측에. 이 동법이 어느 법이에요? 민법 6조는 아니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라고요? 무효다. 다만 일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2절에서 계약에 뭐가 나오죠? 성립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